할아버지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가루 저기 보이는 저 고개만 넘으면 돼요. 어휴, 저 고개를 또 넘어가요? 왜? 가기 싫은 게? 괜히 할아버지 쫓아왔나 보다. 그 봐라 인서가, 이 할애비하고 걸으니까 좋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걷는 건 좋은데 너무 멀어서 그래요. 좀 쉬었다가요 할아버지. 쉬었다가? 그래. 그럼 우리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자.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왜? 나 옛날 얘기해줘요. 그럼 다리 아프단 소리 안 하고 잘 쫓아갈게요. 옛날 얘기? 네,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이가 있어서 어흥 하면 잡아먹었대요. 이런 얘기 말고요, 할아버지 어렸을 적 얘기해 주세요. 이 할애비 어렸을 적 얘기라. 마주쳐도 인연이고 눈길만 마주쳐도 인연인데 명절 새로 가는 길에 어울렸으니 모두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수가 아주 원해졌구만. 그래,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가? 나? 응. 아이고, 말도 말게. 나 세상 고생이란 고생은 안 해본 곳이 없네, 내가. 그러니, 전혀 고생한 빛은 없구만. 이 사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모르는가? 참네. 야, 그 돈깨나 법 모양이구만. 조금 벌었지. 얘기 이 사람아! 시방 두고 기죽이는 것이야? 에이, 그 이 사람아. 그러는 자네도 옛날에 덕 많이 가지가 않은데? 이번 설에 말이여,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얼굴에 주름살이 한두 개쯤은 쫙
싹 없어질 것이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한술 더 뜬 애들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모두들 웃는 낯을 보니 정말 반갑구나. 그래요. 그래요. 그래, 자넨 요즘 어떤가? 난 뭐 그저 그렇다네. 아니, 이 사람아 그저 그렇다니? 뭐 그동안 달라진 거라면야. 이번 설엔 집안 어른들 다 매신 김에 내 총각신세 면할 참이네. 어? 그럼 자네가 혼인을 한단 말이야? 뭐 그렇게 됐네. 아이고 이 친구. 아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을 모았구먼 그리야. 장이야! 장 받아라. 한 번만 물러주라. 못 물러준다. 물러줘. 아, 못 물러줘? 물러. 아, 못 물러? 물러. 못 물러. 야, 이놈아, 먼저 장 부른 사람이 누군데? 누구긴 누구냐, 이놈아, 나지. 내가 먼저 불렀다, 이놈아. 내가 먼저다, 이놈아. 아니, 이놈아, 이놈아, 하지 마라, 이놈아. 아니, 에이, 이놈이. 아니, 너 이놈아, 오늘 이놈아. 야, 야, 이놈아, 너 언제 그래, 그래. 야, 이놈아.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러니까
주마 눈치껏 가져오라니까. 예예, 셋 내가 알아서 올릴게요. 복돌아, 복돌아. 아니 이 녀석이 어디 틀어박혀서 이렇게 대답도 않는 거야? 이 녀석 찾기만 해봐라. 복돌아, 복돌아. 아니 넌 귓구멍에다 솜방망이를 틀어박았냐? 어? 어른이 부르면 대답을 할 것이지 어째 썩은 곰팡이처럼 앉아있는겨? 왜유? 오늘같이 바쁜 날 아궁이만 붙어앉았으면 어쩔겨? 장국 대피라고 했잖아유. 불을 댕겼으면 냉큼 나가서 손님들 수발을 들어야지. 내 몸이 열 조각이나 되나유? 어메 어메 어메. 아니 이 녀석 저 삐뚤어진 입이라고 말 한번 잘한다. 얼른 얼른 나가지 못해 얼른. 나 귀 안 먹었어요. 조용조용 얘기 다 알아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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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이 녀석을 부려먹느니 차라리 죽지 죽어. 남들은 선수로 고용이 내려간다고 기뻐서 전화를 드린대. 정신아 이사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갈 때 없는 너를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그러는 줄 알아? 네 꼴이 하도 불쌍해서 잔심부름이나 시켜줄까 하고 데려온겨. 나중에 가서 별소리를 다 듣겠네. 치. 어메.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어이구 어이구 이 녀석이. 여 여기 장국밥 시킨 거 안 나와요? 네 지금 나갑니다요. 아이고 인서가 소코만 새기고 어여 이거 손님상에 장국밥 내가 인서가 어여 어여. 알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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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 녀석 때문에 애간장이 다 썩지 썩어. 설세로 가는 손님네들 주막의 명물 장국밥이여. 이 장국밥 먹어야 떡국을 먹고 떡국을 먹어야 한 살도 먹는다오. 요기 좀 하고 가야겠어. 네, 네. 어서 저 안으로 오르세요.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이쁘기도 하셔라. 자, 뜨끈한 장국밥 두 그릇만 말아주시오. 예, 예. 금방 올리고 씁니다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꽃님이 덕분에 이번 설에는 엄마가 무척 좋아하겠는걸? 엄마한테요? 이거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그래. 아이 녀석도 참. 맛있게 드세요. 어, 오냐. 아, 자, 아, 먹자. 아, 먹자. 아이고 맛이 좋다. 어머니 봐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아휴, 이쁘기도 해라. 아이고, 내 새끼 고맙구나. 야, 인사가 장밥 시킨 거 어떻게 됐냐? 네, 가요! 가요! 아이, 이 녀석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야, 이놈아! 너 눈이 있냐, 없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물어내. 이거하고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든지 돈을 내든지 해, 어서.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요, 나리.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죄송이 뭐고, 빨리 물어내슈. 아이고, 이놈은 그냥. 아이고, 에이. 아, 그렇다고 내가 주먹을 시들어맸으나 그럴수록 조금 말로 타일러야지. 안 그렇소요? 넌 뭐야, 이놈아? 어째? 아, 처음에는 이놈이라니?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놈이 다 나타나서 내 복장을 뒤틀어놓네. 아이고, 이놈아. 뭐? 아이고, 이 아저씨방 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아, 그러면 되는가? 에이, 뭐? 가? 아니, 요. 야, 이놈아, 빨리 물어내. 빨리 물어내지 못하겠어,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다냐, 어? 아니, 인서가, 넌 어떻게 혼인일마다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그러냐, 이놈아. 아이고, 속 터져. 야, 보시게. 그 보아하니 저건 너 장에서 구한 물건인 모양인데, 그 마침 내가 그 똑같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걸 대신 주면 어떻겠소? 뭐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냐고. 이거 봐, 제서방. 가서가 똑같은 물건으로 하나 꺼내오게. 아이고, 나리, 그건 곤란합니다요. 아, 값이 꽤 나가는 건데요. 어서. 아니, 아, 그걸 왜 나리께서 변상을 합니까요? 아, 어서 빨리 꺼내오래는데, 이 사람. 예, 뭐 나리 분부대로 하겠지만은, 아이고, 뭐 이렇게 속이 약했어요. 뭐, 아이 참.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자, 여기 있어. 에이, 이거 참. 진짜 똑같네. 아이고, 아, 보기 뭘 보시오. 장에 나간 도자기 우리가 다 판 거요. 참, 에이그. 야, 이놈아, 너 죽을 뻔한 거 한번 살려주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 아이고, 참, 이 양반 생실머리하고는. 아이고, 그냥. 뭐?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나리.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됐어. 네,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런 거니 그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오. 예. 아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나리. 인소가, 어서 나리께 고맙다고 인사드리지 않고 뭐해? 아이고, 아니요, 어서 나리께 고맙다고 인사드리니까 왜 꿀먹을 뻔이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요? 그럴 거 없어. 아이고. 가서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도록 해라. 어서. 아, 인서가 그 도움을 받았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아, 근데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아. 어여, 고맙다고 인사 올리지 못혀?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황소고지 폭우는. 아이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나리. 이놈이 원래 코집이 세나서요. 아, 주모,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도 산의 대장부라면은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지. 예? 안 그러소? 야삭하군. 죄송합니다. 아니, 저 녀석이 짝짝. 해가 솟아도
있지. 그 후 내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찾은 건 한참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어서였지. 그때도 아마 설 명절이었을 게야. 하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복채나 듬뿍 올려줍시오. 언제 내가 섭섭하게 해드렸나? 그걸랑 염려 말고 어서 빌어나 보게. 예. 자 오셨으니 우선 저 우물굿부터 좀 하시고 우리 저희 터주 대감 좀 잘 좀 달래드리시오. 어서. 새물도 땡기고 출렁출렁 넘치게 해주십시오. 쟤는 뭐라는가? 예? 주렴이 내오지 않고? 아 예. 아니 근데 얼마나 내올까요 많이? 아니지. 아니지. 내가 갔다 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욕심은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쟤는 뭐라는가? 어서 거들지 않고. 예. 예. 아 여보 아이고. 돈 많이 밀어줘서 고맙소. 아이고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아이고 농담입니다. 그냥 올 한 해 떨어온 동안도 모쪼록 그냥 무병장수하시고 문서 됐다고 하십시오. 해야지.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구수하구만. 보소 보소 맛을 보소 새콤 달콤 갈색 연물 조상님께 흠양하고 자손만대 즐겨 먹는 새콤 달콤 갈색 연물 정성 들인 연물이요. 어디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먹어봅시다. 자요, 여기 있어요. 역시 꿀맛이구만. 연물 솜씨 자네가 으뚱이세. 태양 햇빛 달인 물에 잣과 국값을
이건 무슨 냄새야? 지글지글 지글지글 자글자글자글자글 노릇노릇노릇노릇 동글납작 빈대떡처럼 세상만사 속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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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씨 커럭컴 고소한가? 아이고 이는 냄새만 맡아도 모르시겠어. 나 영우 저 적게만 맛 좀 보세. 아이 그래 보실래요? 네 그래. 어, 잠깐만. 어때요? 응? 환상의 빈대떡이로다. 에이 참. 철썩 철썩 잘 다친다 요리치고 조리치고 입안 술 술 잘 넘어가는 미끈미끈 인절미로다. 내년 일도 인절미처럼 농산일도 잘해보세. 자! 어이쿠! 야, 너 그 똥 배치는 걸 보니 금년 농사는 영락없이 풍년이다. 아이, 그럼요, 형님. 형제자매 우애 깊고 부부간에 정이 깊고 일가 친척 화목하고 이웃간에 사랑하는 가정 복된 마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 귀한 말씀 어로 새겨 좋은 말씀 존중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정다운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마을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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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 왔구나.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다 말다. 그래, 별일 없었지? 예. 글 공부도 잘하고. 예. 그래.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셔야죠. 받아야지. 예. 자, 사람부터 가세요. 아이고 도련님 참 돈에 많이 믿습니다. 자, 들어 갑시다. 아이고,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심한 자식 같으니. 할머니, 예서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예, 저 잠깐. 오늘 힘드셨죠? 힘들고 고된 일 혼자 다도맡아시고. 아이고, 힘들기는요. 요만한 일 안 하고 뭐지 바쁘지를 하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쉬도록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고우신 분이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제가 일 마저 끝내고 가겠습니다요. 아니에요. 저희가 치울게요. 그리고요, 특별히 하실 일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서 쉬도록 하세요. 아이고, 그렇지만 마님께서. 그리고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설음식 장만이나 하세요. 차례도 지내시려면은. 아이고, 아니 웬걸 이렇게 많이. 큰언니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번번이 폐만 끼치고 면목 없습니다요. 고맙습니다. 네. 아가씨. 내 정신 좀 봐. 그리고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니, 웬걸 또 이렇게.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나이다. 하늘존의 비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천지지관 천신님이 우리 아들 손이 되고 만물주관 지신님이 우리 아들 발이 되어 객지타양 낯선 곳에서도 고생 않게 살펴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전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머니, 어머니, 접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머니, 고생 많았지. 아, 고생을요? 저보다 더 어머님이다. 어디 보세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분명 맞지? 예, 어머니. 아니, 너무. 어머니. 인생으로 왔구나. 어머니, 절 받으셔야죠. 아니 그래, 여성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는 게요, 이 무심한 녀석 같으니. 아이고 어머니, 아 너무 걱정 마세요. 저라고 뭐 맨날 이렇게 살란 법이 있나요? 두고 보세요, 저도 이제 돈 벌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두고 한번 보세요. 그래요? 아 저 어머니 밥 좀 없어요? 아이 먼 길을 왔더니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요. 아이고 그려 그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얼마나 시자 먹었냐. 이 잠깐만 기다려라. 예. 아이고 빨리 좀 주세요. 어, 야. 아이고 오랜만에 집을 찾아도 이 모양이니. 에라.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아니. 몹쓸 놈의 영감 같은 애를 처지경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 정아스만 옮겨다 놔도 잘 살게 됐다고 들었던데. 정아스?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네. 자, 민석들. 큰아버지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러면 돼. 기다렸다가 어른이 들어오시면 그때 같이 먹도록 해야지. 아, 음식에 먼저 손대는 버릇을 어서 배운 게야. 그리고 또. 늦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가서 앉아라. 아, 배들고 부지. 어서 먹자.
녀석들 참. 어서 드세요. 자, 먹읍시다. 이것도 쓴 거라고 쓴 거야? 가래떡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봤다. 네가 쓴 건 네가 다 먹어. 아유, 그래도 그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썰었는데요. 듬직듬직하게 말해요. 그럼 어디 아줌마가 쓴 것 좀 봐요. 아유, 그러세요? 정말 보기 좋게 잘 써졌는데요? 아유, 아니 그럼 내가 엑시처럼 고운 발목까지 쓸 줄 알았어요. 언니, 내가 쓴 건 어때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아가씨, 이젠 시집가도 되겠는데요? 고모, 그 말 들으려고 열심히 연습했구나. 뭐라고? 요게? 근데 저방이 뭐가 저렇게 신이 날까요? 애들이 오랜만에 큰아버지하고 어울렸으니 오죽하겠어요. 예. 근데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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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녀석들 골탕 좀 먹일까요? 골탕? 네, 작년엔 우리가 골탕을 먹었지만 올해에는 우리가 먼저 신발을 감춰두고 저 녀석들 잠잘 때 하얀 눈썹을 죄다 그려놓자고요. 어때요 고모? 글쎄다, 너나 당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다행이겠는데. 에이, 참 고모도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저희들한테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보장하지. 좋아, 요 녀석들 잠들기만 해봐라. 주희야. 아유, 그게 내게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토끼비. 그 주제에 우리 골탕 먹인다고? 용영양 오르지! 네. 아니, 인석들 다들 놀랬잖아. 저리 가. 네. 저리 가. 가. 참 개구조가 그냥. 예, 주희야. 주희야, 정신 차려. 주희야. 아, 이거 큰일 났네. 시원한 물이라도 좀 먹여야 될까 봐. 시원한 냉수보다는 감주나 시저가가 더 좋던데. 아이고. 아이고 참. 뭐라고? 아유, 아무튼 얘 먹는다는데 누가 말릴까. 아이고 참. 기왕 나선 김에 우리도 마시게 넉넉하게 좀 떠오세요. 아이고, 지가 나갔다 올게요. 아니요, 지금 다녀올게요. 앉아 계세요. 아유, 그러세요 그럼. 이야! 맛있겠다! 그쵸? 아이고, 정말. 이건 이렇게 말짱하게 생긴 놈이 도둑질을 해? 응? 실은 제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아니, 도둑놈이 아니면은 외간 남자가 어떻게 함부로 남의 부엌에 들어와 임마?
말이지 못할겨? 뭘 훔쳤는지 어디 한번 내놔봐. 금치 물건 없어. 아니 그럼 그 아니 맘중에 홍두깨지 남의 부엌에는 왜 들어갔어? 오, 그 니놈 손에 쥔 걸 감추는 걸 보니까 그게 그 훔친 물건이 분명하구나. 응? 어디 한번 내놔봐. 안 돼! 이 녀석 한번 내놔봐. 안 돼! 안 돼! 에이, 아니 이거 물 아니야? 아니. 물? 아니 저건 정화수를 떠놓았던 물인데. 뭐라고? 정말 큰일을 저지를 사람이세. 남의 집안을 망쳐도 유분수지. 어째서 남의 복을 기원하는 정화수를 훔쳐간단 말인가? 우리 집안에 무슨 원한을 가져 해코지를 하자는 게요? 아이고, 이거 참 백시한 도둑놈 다 보겠네요. 훔쳐갈 것이 따로 있지. 남의 집 정화수를 왜 훔쳐가는 거야? 허허, 요절을 내기 전에 어서 말하지 못해, 이놈아! 여보게, 최서방! 아, 예. 말 왜선 안 될 터이니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매를 몹시 치게! 아, 예. 아니, 저. 네, 이놈! 너 오늘 제사 날만 갔다, 어? 너 각오해라, 이! 이 녀석을 그냥... 잠깐! 내가... 매가 맺어서 아래는 것은 아니오만 난 이 집안에 재물이 타면서 들어온 도둑이 아니오! 잠깐! 그 도둑이 아니라면은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이 대를 물려 처량한 이 내 신세 어찌하면 복을 받아 가난을 면하리요. 풍속에 이르기를 부잣집 정화수를 내 집에 옮겨놓으면 부잣집 복덩이가 내 집으로 온다기에 우레함을 무릅쓰고 정화수를 가져왔소. 부잣집 복을 덜어 가난한 자 덜어주 만물 주관 천신님 크나큰 복 내려 이대 가손 자자손손 복락장수 누릴 테요. 난 도둑이 아니오. 아니 그런 이름이 양도지. 듣자하니 방자하기 그지없구나. 최서방. 아 예. 뭐라고 서 있는가? 어서 매우 치게. 아 예. 내 이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아이고요. 아이고 안 됩니다요. 아이고 안 됩니다요 마님. 아유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저를 꾸짖어 주세요. 아니 할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애는 이 남을 해코지할 그런 애가 아니구먼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구먼요. 아이고 이 못난 자식아, 네가 없는 동안 내가 이대 어른들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그간에 신세를 지었다는 분들이 바로. 그려. 아이고 어머니. 이 못난 놈아 이놈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네 이놈. 네 아무리 처지가 딱하고 안 됐기로서니 늙으신 내 어머니도 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거늘 젊으나 젊은 놈이 노력도 하지 않고 어찌 요행만을 바라더란 말이냐. 네 놈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거늘 늙으신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 돌려보내니 그리 알고 돌아가서 깊이 반성을 하도록 해라.
고맙습니다요, 마님. 고맙습니다요. 아니, 다리. 아니 그럼 이 도둑놈을 그냥 용서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요? 자 이제 다 끝난 일이니 어서 이제 아내들 들어들 가도록 해요. 아니 그렇지 말은 그 날이 아니 그새 이놈을 그새 그냥 보내신다는데. 어허 어서들 들어들 가라는데도. 예. 아 저 들어들 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할 몸도 그만 돌아가도록 하시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요. 가자. 아이고. 장관, 내 녀석은 설을 센 후에 나한테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해라. 예? 없어서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온 놈을 한 솥밥 먹게 한단 말이에요? 어허, 그 청년은 도둑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어째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대요? 그것도 굶어죽게 생긴 제 애밀 도운 집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아 그런 걸 알았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소. 아니 그리고 아 그거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지. 아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 된단 말이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런 녀석한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난 절대 내 집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할 테니 그리 하세요. 여보, 그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오? 아이고 그저 나만 아는 생각 해가지고. 아, 그동안 우리 집 곳간이 얼마나 축났는지 알긴 하세요? 어이구,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객식구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겠다니 나 참. 나 참 그... 아, 아녀자가 남편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너무 많지 않소? 아, 글쎄. 바깥 사람들한테는 인정 많고 고상하신 척 하시면서 집안 돌아가는 사정은 통 모르시니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글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경우 얼마든지 보질 않았어. 저, 오라버니, 또 왔어요, 또. 아니, 또 오다니. 아이, 그 도둑놈 말이에요. 우리 집에 부엌에 막 몰래 왔던. 오호, 그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이냐? 네? 앞으로 그 청년에 대한 얘기는 일절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해라. 자, 그리고 당신도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잠자코 있구려. 자, 어서 그만들 나가보고 그 청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 아, 어서 오게. 아유, 저런 문철. 그리 앉게. 네,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예? 아, 물어볼 말씀이시라니요? 한 10여 년 전쯤 지난 얘기네마는. 아니 그럼 어른께서 바로. 그랬네. 바로 날세. 몰라 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만. 참, 인연이란 묘한 것이로구만. 자네 어머님께서 내 집에 출입을 오시고 그리고 자네 또한 일면식도 없으면서
내 집을 찾아왔으니 말일세. 정말로 별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 아직도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허공 중에 떠드는 떠돌이 생활을 계속했더란 말인가? 산의 대장부라면은 인생의 승부를 걸고 멋지게 이겨낼 줄 아는 그런 멋이 있어야지. 내가 보기엔 자네에게는 그 멋이 담겨져 있어. 근데 언제까지 어머니를 저렇게 홀로 계시게 할 참인가? 네, 자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네. 무슨 말씀이신지? 에, 뭐 자네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뭐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전국을 떠돌면서 장사를 좀 하고 있지. 네, 한마디로 말을 하지. 자네, 내 밑에서 내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 왜? 싫은가? 아닙니다. 단지 저 같은 놈한테. 전생에 자네하고 나하고 무슨 연이 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쩐지 자네한테 자꾸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니 새 삶을 사는 셈치고 나하고 힘을 한번 합쳐보세요. 지금껏 해보겠습니다, 어른. 잡소 사발 그릇 옹기 그릇 창독 뚜껑 요강 단지 차박 차박 자대기 여시 줄게 내가 죽냐 그래 대신
이염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굴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어, 자, 이거 하나 먹고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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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먹고 가. 자, 어나 하나. 자, 열산 열. 열감 씨요. 그럼요. 에이 사람들아, 예. 그 엿 인심 좀 잘 접시라고. 아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엿산쇼. 엿산쇼. 얼마인데요? 아 이게 그 저 아니 말을 할 수 얼마요? 아니 못 굶으면 벙어리 이 양말 바쁜 사람한테 그냥 아이고 참 소리 좀 질러요 소리 좀 질러 아이고 빛 좀 줘!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 놀랐네 미안하고 사세요 사세요 비싸세요 뭐? 빚 좀 사세요. 빚은 이빚이 비싸세요. 대단한 사람. 아니 사람아, 이 물건을 그렇게 팔아서 사람들이 사가겠나 이거? 어? 에헤이, 난 참 그렇게 빚을 팔다가는 빚만 지겠네 이 사람아. 에? 잘 보라고 내가 한번 볼 테니까. 어? 우리 사람이 물건을 팔 적엔 요령이 좀 있어야지 요령이. 응? 난 사람하고 잘 보라고. 응? 장이로구나 저저 이구나 장이로구나 이장 저장 무슨장 우리네 복덕 복덕장 복덕장에 놀이 불렸네 쓰구나 장이로구나 앉아본다 안성장 서서 본다 서울장 말이 많다 대구장 시구나 자기도구나 시구 자기도구나 시구 시구 자기도구나 우리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겠소 1000년을 살겠어 그렇지 한번 잠시 왔다가 마파람에 개눈 감추었다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럼?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보고 싶은 건 못 보고 놀고 싶은 건 못 놀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 하기는 11월이요 알도 살면은 기운 아니 인생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에? 아니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좀 잠깐 이리 나와보시오. 아 이리 좀 나와보세요. 원 세상에. 아니 세상에 아무리 바뀌고 모자 지정이 끊어진 이 바닥이라고 하지만은 나 원 세상에 이 엄동 서란풍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구댕기는 양만 나 처음 봤네. 머리가 어디? 추워서 수건, 수건인데요. 뭐야 수건? 하, 이 양반 참네. 아니 한번 끌러보시오. 어? 끌러봐. 원 세상에.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인정이 끊어지고 모자 지정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어? 아니 세상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응? 그저 눈에 넣으면 아플세라. 그저 입에 넣으면 아플지라 통해 어머도 신통치 않고 아내 품어도 신통치 않을 판국에 아 빨개빛께서 엄동 서란풍에 머리에다 이구댕기네 참말로. 아이 참. 우리 애긴 집에 있다니까. 하하 이 양반 지금도 거짓말하네. 거짓말 그런 거에 그 거짓말 자꾸 해보라 더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래도 아니요? 아이고 마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소.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마니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디? 내가 평생에 비단 옷 한 벌 입어보는 것에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번 설날로 닥치고 했으니 나 비단 옷 한 벌만 해주시라요 어머니. 10벌이래 내줄게요. 그래, 야 최서방. 아 예. 여기 비단 최고급으로도 한 필 갖다 앵겨 드려. 아, 예. 자 이 앵기를 병으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자 쓰고 장기더구나. 자 쓰고나 장기더구나. 아이고. 청각이 좀 나와요. 청각이네. 어쩌면 이렇게 그냥 호벌선풍으로 잘 생겼냐? 잘 생겼구만. 아니 그래 몇 살인고? 10살이요. 10살? 아 10살이면 집에서 공부하고 어른들 말씀이나 잘 들리지 왜 이 장바닥에 어정어정 왔다 갔다 그래? 너 시방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에? 공부 잘 못하지? 잘해? 그래? 아이 녀석이 공부 잘한대요. 근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저기 문방사호란 말이 뭐냐? 그것도 몰라요? 겨루, 북, 멋, 종이. 이 문방사호까지 다 아네. 아이고 신통방통 꼬부랑통 그냥 북통창구통이라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 아 이런 일모를 그냥 보냈어요. 있나? 그렇죠? 자 문방사호 갖다 앵겨버리게. 아 예. 이것은 자. 내가 돈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쓰고 쓰고 장이더구나. 쓰구나 장이더구나. 자, 제 서방 물건 다 잡아 가시게. 장사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나 같은 놈이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 공연이 남의 장사길에 쫓아나서서 짐만 대고 마는 거야. 나 같은 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어. 해가 솟아도 어둡기만 해 별이 빛나도 외롭기만 해 집을
자도 마음은 춥고 밖을 나와도 기쁨은 없어 왜 나에게는 어둠뿐일까 왜 나에게는 우울한 것뿐일까 나도 침착해 꿈을 펼치고 싶다 빛나는 태양처럼 꿈을 펼치고 싶다 아이고, 이 사람 이거 복돌이 아닌가? 근데 이 늦은 시각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요? 잠깐만요, 전 아무래도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동안 큰마님을 따라 돌아다녀 봤지만 전 아무래도 짐만 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구만요. 어허, 난 또 무슨 얘기라고? 이것 봐.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나? 그래, 내 자네 심정 이해하겠네. 나도 말일세, 한때는 형님을 따라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남기로 결심을 한 거야. 형님께서 먼 장사길을 떠나시면은 집안 살림을 돌봐야 할 사람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일세.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사꾼이 된 것이야. 그래서 난 이제 만석꾼이 부럽지가 않네. 이거 봐, 복돌이. 무슨 일이든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한테는 뭔가를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여봐, 우리 형님 말일세 사람 그렇게 호락호락 쓰시는 분이 아니니까 자네가 좀 힘들더라도 꾹 참고 견디면은 잘 이끌어 주실 걸세. 용기를 내, 이 사람아. 잠깐만 해. 그래. 모든 걸 다 봤으니 이제 제담으로 넘어가는데. 아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놀이패 홍동지 놀이를 한번 구경해 볼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동 놀이를 한번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이 놀이보다 더 재미난 놀이를 보여드리고 하고 우리 놀이패들은 잠깐 쉬시오. 네. 아,
자, 쉬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좌중에 계신 손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 예? 아, 뭐죠? 요게? 뭐죠? 참빛이요! 그렇죠, 참빛이요, 참빛. 기름이 잘잘 흐르는 참빛입니다. 이거 집에 없으신 분이나 꼭 필요하신 분들 나 이거 돈 안 받아. 아이고. 그냥 가져가. 에헤, 이런 윤기 없는 머릿결. 이런 머릿결에 뭘 발라야 되나? 동백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윤기 없는 머릿결에 동백기름을 반들반들 야들야들 쳐. 그냥을 봤다가 금상첨화 아닙니까? 이런 윤기가 좔좔 흐르는 머리에 탱기를 척하고. 온내 총각들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 머리가. 아따 저기 계신 저 부인마님. 아니 나가봐. 아니 어쩜 이렇게 자태가 곱고 이렇게 귀한 티가 났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꽃땡기보다도 이 놀이개가 어떻겠습니까? 제담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나 사야 되겠군. 네, 그렇죠. 아, 저 나도 하나 주세요. 자, 필요하신 분 다 나오세요. 이 사람아. 아, 예. 된! 이젠 됐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여보, 같이야. 응?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냐? 나! 큰! 에이, 깍쟁이! 자기, 나 줘. 저 이거 사왔다? 아 이게 뭔데 그래? 품? 자기 얼굴 이뻐지라고? 응. 품 사왔어. 아이고. 사람이 부지런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착한 그대 눈동자 앤두 같은 붉은 입술 그대를 보더라면 흔들리는 이 내 마음 그대는 나의 2년이 어찌 됐건 복돌이만한 청년도 없고 해서 내 이번 기회에 이 복돌이하고 우리 막내하고 짝을 좀 맺어주고 싶은데. 예?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아니 안 되다니. 사람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아가씨와 혼인시킬 수는 없어요. 여보. 아무리 사람에게 귀천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한낱 허공에 떠드는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아, 예. 나는 복돌이에게 그 믿음을 주었고 복돌이는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 모두가 마음을 크게 가지면 다 큰 사람이 되는 게요. 안 그렇소? 다 만드는 사람 들어봐. 이야, 다들 잘 만들었는데? 응? 아저씨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내가 뭘.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이 안에다 돈전 한 입 넣어가지고 대형 밖에서 척 하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군이 정말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지퍼로 정성스럽게 엮어가지고 여기다 사람 옷을 입혀서 머리맡에다 며칠 동안 놔뒀다가 바로 정월 대보름날 전날 밤에 대원 밖에다 탁 버리면 그 애군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는 돈도 많고 부자면서 왜 애군을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하는 거야? 맞아. 그래 우리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많이 만들라고 시켜놓고 큰아버지도 너무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맞아. 맞아.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큰아버지께서는 있는 사람 생색 안 내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아무 부담 느끼지 않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돕고 살자는 큰어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마터면 큰아버지 흉볼 뻔했다. 경사났네, 경사났네, 강두산대 경사났네. 마음씨 좋고 어여쁜 막내 고모 시집 가래. 경사났네
이 할미도 만나게 된 거지. 나는 평생 그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해마다 설날이 돌아오면 그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기 위해 힘들고 먼 길이지만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란다. 할아버지는 세배를 받으시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배를 하러 가시기도 하네. 녀석, 그 할아버지는 이 할애비보다도 더 할아버지시니까. 나도 새해에는 고마우신 외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빨리 할아버지 뵈러 가요. 응? 그래. 어서 가자. 자. 할아버지 빨리 가요.